형님. 응? 형 봉선이 누나랑 썸 있어요? 어? 어? 맞아. 아니 우리 봉선 조카? 아, 그 프로그램에서? 아, 그 1호 그 프로에 나왔어요. 약간 있었어요. 약간 진짜로. 야 예전서부터 저기 뭐 아는 동생인데 뭐. 근데 왜 형님 저를 정확히 안 보고 여의 인중을 보세요? 어? 눈을 보고 얘기해? 아니 뭔 거야? 뭔 말이야 하더라고. 약간 인중 보는 거 같아. 뭔 거야? 뭐 있는데? 지금은 현 단계로 따지면 에이 뭐 봉선이랑 나랑 뭐 봉선이도 마찬가지야. 근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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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게 뭐 그런 거 있잖아. 사람 일은 얼른 되는 거. 야! 얼른 되는 거. 열린 걸말은 왜 이래? 어? 아이고, 왜 이래? 아이고. 실제로 좀 어때? 좀 약간 그런 기류가 있어요? 아니, 감정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송은우 씨는 그런 대답을 좀 재미없게. 왜? 뭐? 사실 있어도. 뭐, 재미가 늘 없어. 아, 나 왠지 알아요. 예전에 지산 선배님이랑 은희 선배님도 살짝 썸이 있었어요. 어? 아, 진짜로? 왜 그래, 아, 그래? 그래! 나 그래 물어봐. 아, 어떻게 하지? 물론 질투하는 거야?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약간 있었다고 그런 대신 분노 있잖아. 질투하는 거야 그럼? 아유 얘 오시네요. 아유 얘 이쪽으로 오세요. 아니 그런 거 아니야. 우리가 싫겠지. 아니 싫지 않아요. 그렇지 그래 그 얘기야. 그럼 됐네. 아니야 뭐라 터지지 마. 뭐라 터지지 마. 지금 약간 느껴졌어. 야, 불같이 화내는 게 썸이냐? 불같이 내가 화를 얼마 하는데 지금도 그 사람이 피가 꺾어졌는데 작업이 들어왔어. 그게 아니라 작업 들어온 게 아니라 진짜 소개팅을 시킨다고 해서 나갔는데 나갔는데 김재동, 지상렬, 김용철 앉아있었다고! 그 중에 제일 낫잖아요.